몸매 좋기로 소문난 강다니엘은 키 181.5에 체중은 67kg라고 한다. 그럼 강다니엘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워너원 활동 당시 라디오에 워너원 멤버들이 출연했는데 강다니엘은 팀에서 피지컬을 맡고 있다라고 말하며 다이어트로 살을 뺐다. 계속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요즘 스케줄이 많아 운동을 못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을까? 워너원 유선호가 말하길 다니엘 형이 살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 보니까 더 빠져있더라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샐러드를 먹고 있었어요. 샐러드를 여러 개 먹긴 하는데. 라고 말끝을 흐렸다. 사실 강다니엘은 어렸을 적부터 먹성이 좋았다고 한다. 강다니엘은 어렸을 때 비보이를 했는데 강다니엘의 중학교 시절 방과후 댄스 선생님이 말했다. 학생들이랑 삼겹살 집을 가면 강다니엘은 한번 먹을 때 밥을 10공기씩 먹고 베라 아이스크림까지 사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1인당 음료수 3병씩 먹는 것은 기본이었다고. 그리고 어린 시절 조금 통통했던 강다니엘은 성장하며 살이 확 빠지면서 말랐다가 춤을 더 잘 추기 위해 근력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하며 몸이 점점 좋아졌다고 한다. 게다가 강다니엘은 어깨 깡패로도 유명하다. 강다니엘의 어깨 길이는 무려 60cm로 엄청나다. 그러니까 강다니엘은 선천적으로 멋지게 가지고 태어난 신체에 엄청난 노력까지 더해져서 완벽한 몸으로 거듭났다. 자신 있는 부위를 묻는 질문에 목 밑으로는 다 자신 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한 걸 보면 스스로도 자신의 몸매가 좋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모를 수가 있나? 강다니엘은 한 방송에 출연해 다이어트는 하지 않고 맛있게 먹는다. 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매운맛을 워낙 좋아하는 강다니엘은 모든 음식에 핫소스를 뿌려 먹는다. 심지어 밥에 비벼 먹은 적도 있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강다니엘은 술을 좋아한다고 한다. 심지어 안주 없이 먹는다. 혼술할 때 맥주도 좋아하고 위스키도 좋아한다. 주량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보이스 V 라이브에서 저녁을 먹었냐는 팬들의 물음에 아직 안 먹었는데 바나나 맛있는 훈제 닭가슴살이 땡긴다 라고 말했다. 팬들이 다이어트 하냐고 묻자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있고 요새 밥은 진짜 많이 먹는데 하루에 4끼 먹고 있다 라고 했다. 강다니엘은 운동을 늘 열심히 하며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는 것 같다. 그런데 설마 바나나와 훈제 닭가슴살로 4끼를 먹는 건 아니겠지? 강다니엘의 고민 상담소 영상에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고민을 받았다. 술을 덜 마셔야 하는데 약속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고민에 대해 강다니엘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 자신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그러는 편이다. 라며 좀 더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민. 외부 활동을 못해 급격히 살이 쪄서 맞는 바지가 없다는 고민에 그럼 지금 맞는 바지를 사셔라. 라고 명쾌한 해답을 전했다. 마지막 고민인 뱃살을 쉽게 빼는 방법에 대해 단호하게 없다. 정말 냉정하게 없다 라고 답했다. 그는 저도 뱃살이 찐다. 겨울에는 많이 먹고 하면 찌는데 제 기준에서는 뱃살을 빼는 쉽고 간단한 방법은 없다 라고 단호박처럼 말했다. 오늘의 부수기. 다 가지고 태어난 강다니엘도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굶기라도 해야겠다.